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럼 지금 더 이상 못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불납세도 돈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우리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4년 전에 매매 가격이 네. 네. 지금의 전세 가격. 네, 그렇죠. 전세 가격.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 4년 후에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겠지만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또 그 이게 인플레이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신축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놔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예.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규모 주택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는 그래 봤자 두세 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내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자꾸 서울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걸로 봐서도 앞으로도 몇 년 후에는 네. 또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빌라도 오른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네. 다 같이 오릅니다. 그쵸, 네. 네. 요새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오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빌라 투자에서 실패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네. 항상 투자를 해놓고 저한테 어떻게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 해결을 못 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네. 빌라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시세 파악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고 네. 그냥 부동산에서 권유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샀다 하니까 나도 같이 사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한번 나오면 네.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역전세 한번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네. 무조건 나 손해 더 이상 보기 싫은 게 무조건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신축주택도 물론 신축주택은 어떨 때 사야 되냐면 정말 그 동네에 내가 사고 싶어. 왜? 그 동네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신축 말고는 없어. 그때는 사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네. 곳들은 신축은 웬만하면 네. 안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신축주택들이 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를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빌라를 말씀하는데 고쳤어요. 사서 고쳤는데 바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은데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그럼 나는 일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세 파악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매매 시세는 당연히 싸게 사야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네. 이거를 분명하게 전세를 뺄 거잖아요. 네. 전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섯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지 네. 않겠습니까? 네. 다 세입자를 위한 조건이고 네. 그 조건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 조건에서 제가 그 풀옵션을 넣어주는데 네. 제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시간차가 안 맞아서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잔금을 맞추기로 네. 했는데 해피림 또 그 잔금에 제가 전세를 못 맞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시기적으로 네. 좀 안 맞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해피림은 또 돈도 좀 막혀 네. 있던 상황이라 돈도 네. 여유도 안 되고 또 네. 전세도 못 맞추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실은 그 날짜에 못 맞추니 주인분을 한번 만나. 뵙자 말씀을 드려라 네. 그래서 만나 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방법이 없고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얘기 그다음에 전세 맞춰야 그 돈 가지고 제가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된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유예해 줄게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거의 좀 물론 그돈 가지고 나가시는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네, 하겠지만 그쵸, 예.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제가 봤었고요. 그렇군요.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여튼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넣어주면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 맞추는데 네. 그래도 못 맞춘다. 네. 가격만 낮추면 다 맞춥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만 낮추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해야겠네요, 일단. 아, 그럼요. 시세 파악 하셔도. 임차인 입장에서, 네. 깡통주택이라는 네. 말 딱 들으면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 이게 내가 못 돌려받는 건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깡통주택이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원리, 네. 이런 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새 모녀 네, 사건 해가지고 맞아요. 깡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었고요. 네. 또 그전에도 200채, 300채, 뭐 몇백 채의 네. 깡통주택이 생겨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간다고 네. 있는 그런 뉴스나 신문을 많이 네. 보셨는데요. 거의가 다 어떤 주택이냐면 신축주택이에요. 아, 신축주택. 네. 왜 그러냐면, 자, 신축주택이 분양을 하면,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기 위해서 상당히 분양 가격을 좀 세게 네.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럼 분양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상당히 세게 맞춥니다. 그래서 거의 전세가랑 비슷하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 사다 보니까 바지 사장한테 네. 얼마의 금전을 주어주고 네.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 그런 식으로 한 500이든 700이든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신축 주택을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명의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모를 폭탄을 시한 폭탄을 계속 떠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는 게 그게 300채니 500채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도 그 세모녀 사건 그 네. 기사를 보면서 네. 어떤 기사에는 이게 신축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른 기사 보면은 신축이 아니라 무조건 빌라, 네. 깡통주택이라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아까도 신축주택은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처럼 구축주택을 저렴하게 사서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해서 부가가치적인 일로 인해서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받아놓으면 네. 세입자들도 다 아세요.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가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한 그런 주택들은 깡통 주택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빌라를 새롭게 지은 업자들이 예. 보증금으로 자신의 돈 다 회수하고 그렇죠. 바지사장한테 500 주면은 바지사장에게 떠안고 얼마를 주고 예. 떠안고 예. 그런 식으로 거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예. 마지막으로 예.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빌라 투자 유망주. 아, 네. 빌라 투자 유망주. 몇 군데 오늘 꼽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꽃 좀 눈여겨봐라.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냐면 딱 집어주면 그렇죠. 그 예. 동네만 또 어렵지 또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네.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법조타운 있죠. 그렇죠. 네. 문정 법조타운이 있으면서 네.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좀 가까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는 전세 가격도 비싸고요. 매매 가격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랑 또 비슷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가산 비슷한 네, 그렇죠. 여기 있는 곳에 있는 지역도 네. 마찬가지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도 있고 강남도 있고, 강원도 있고 그렇죠. 여의도도 있고 마곡 네, 마곡도 있고 마곡 지식산업센터 네. 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근데 자 지금 말한 데는 전부 다 어때요? 다 들어와 있죠. 네. 안 들어온 데가 또 있어요. 들어올 곳 네. 강동구에 있습니다. 아 강동구에 네.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강사님을 만나서 진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구독자분들한테요? 네. 아, 방금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빌라 투자는 어떤 기준은, 그러니까 빌라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자기만의 그 투자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네.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 이게 집값이 좋을 때는 네. 집값이 계속 오를 시기에는 네. 정부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는 네. 정부의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오늘 빌라 투자 방정식에 황성수 작가님 모시고 정말 빌라 투자의 모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빌라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황성수 작가님의 책을 직접 보셔도 좋고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네,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